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인트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라삭 브랜드가 정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유튜버를 5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팬사인회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은혜도 같이 나오니까 은둥이 분들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팝업과 팬사인회 장소는 무신사 테라스에서 진행을 하고요, 팝업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고 제 팬사인회 기간은 5월 4일, 5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틀 동안 은혜랑 함께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팬사인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도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자리 또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성수동인데, 성수동 그냥 길 가시다가 여기에 오늘 군소래끼 이거 팬사인을 한다는데 살아있는 육지 군소나 한번 봐볼까 하고 살짝 올라가셔서 사인 받으시고 뭐 사진 찍고 하면은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 어우, 쑥스럽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거울 모드로 인트로 찍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신선하신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어제 모텔에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이 새벽 6시입니다. 왜 혼자 모텔에 왔냐? 바로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 서천으로 왔어요. 오늘 해루질이 굉장히 좀 특이한 해루질을 할 거래요. 어떤 해루질을 하냐? 배를 타고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해루질을 한다고 합니다. 배 선장님이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 텐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고. 아, 여러분, 저 리발 했어요. 철권 폴 머리로 리발 했는데 어때요? 오와! 형님, 잘 지내셨어요? 오자마자 카메라 켜!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랜만에. 아, 생도. 자, 생물도감입니다. 냉물도감 형님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현장님 오셨습니다. 하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에서 어업하고 있는 김은표라고 합니다. 지금 해루질을 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간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가 많이 나오나요? 참소라 위주로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어제도 한 300km 정도? 해루질로만 300km요? 네. 와. 그리고 지금 해루질하는 포인트로 배를 타고 가면서 뭐를 본다고 들었는데 뭘 보는 건가요? 꾸미. 알겠습니다. 선뜻 도와주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배 타고 포인트로 가기 전에 쭈꾸미 한번 조업하는 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배 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저희 배 위거든요. 경호기로 배를 끄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수중 양용이었어요. 배 타는 것보다 재밌네. 선착장 도착했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간대.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오! 물속까지 간다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자동으로. 진짜로? 경운기 바퀴는 안 빠지나봐요. 빠져. 엔진만 겨우 숨만 깔짝깔짝. 갯벌 그냥 경운기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뒤쪽에 갯벌을 지나서 물이 안 빠진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물속을 경운기로 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형님? 이게 고속도로거든? 가드레일 보이지? 가드레일이라고요 이게? 와, 그냥 물속 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어, 계속 들어가. 근데 엔진 소리가 약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운기가 수명이 되게 짧대 여기가. 경운기가 거의 잠겨서 가고 있네. 오! 오! 야, 그림이다 이거. 엔딩 크레딧인데 이 정도면. 저기다가 이제 파킹 해놓고 오시는데 물때 시간 놓치면 경운기 잠기는 거죠. 저기 파킹 하신 거예요? 거의 잠겼는데요 그래도? 이거 물때 못 맞춰서 경운기 쓸려간 적도 있어요? 쓸려가는 게 아니라 잠긴다고 해야 되나? 게... 그럼 물 빠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밤에 이제 와가지고 빼가지 이제. 밤에 와서 빼가고 작동을 해요 근데? 아니, 딴 의미로 이제 채. 방수되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이제 선장님 오셔가지고요 쭈꾸미 조업하는 거 찍으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게요. 쭈꾸미 조업 포인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표를 이제 건져 올릴 겁니다. 문어만해 문어. 에이, 무슨 또 형님. 진짜 봐봐 문어만해. 이 줄을 로라에 걸고 로라를 땡기면은 올라올 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소라가 아닌데? 그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저건가 보다. 인공조개. 아, 이거네. 제가 아는 쭈꾸미 조업은 진짜 소라를 쭉 줄에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되는 거구나. 이거 크기만 봐도 얼마인지 알겠지 쭈꾸미가. 이게 지금 주먹 이상이거든요 얘네가. 이게 안 열리는 게 들어있는 거겠다. 얘네가 이런 데 들어가서 좌우로 해서 자기가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 저게 입이 벌어지면은 쭈꾸미가 없는 거고, 안 벌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있다. 어, 아, 빠졌다.
아니요? 아 아니 아니요. 저 소라도 그거잖아요. 난 소라 올라온 줄 알고 지금 신났었어요. 어 소라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신났었어요. 저 소라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저 소라를 줄에 연결을 해가지고 쭈꾸미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잡는 게 조업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신형으로 하는 겁니다. 2024 SS 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왔어요? 오. 우와. 애기네 애기. 에? 에? 이게 애기라고? 어 뭐야 나온다.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찐 소라에 들어가네 애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은신. 아 저렇게 들어갈 거야. 너무 신기하다.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쭈꾸미라고요? 우와 숨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 어 있어요? 왜 빠졌어요? 어 여기도 있대요. 여기 있대요. 우와 우와 쭈꾸미 한 마리 보여드릴. 와 이게 쭈꾸미라고 형님? 일명 문꾸미라고 하지. 와 문꾸미 낚시하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얘네가 문을 닫고 쭉 잡고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저 조개를 비틀면은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잡고 있는 게 신기해. 우와 사이즈 봐봐. 한번 열어봐요. 옆으로. 야, 작다, 작다 작다. 아 네가 하니까 작잖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손맛 좋네. 뽑기 여는 거 같네 진짜. 지금 조업을 잠깐 해서 끝냈습니다. 물때 때문에 해루질 하러 가야 돼서. 와씨 쭈꾸미 낚시를 많이 갔는데 이 정도 크기 쭈꾸미는 잡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네가 키웠던 문어가 이거보다 작지 않아? 이거 대가리만 하죠 형님. 자 여러분 이제 해루질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요 저 섬? 야 여기 한가운데 내리는 걸걸? 겨운 게 없잖아요. 아직 물이 덜 빠져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먼저 내려가시죠. 조금만 빨리 들어가요. 그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소로가 그물에 걸려요? 엄청 걸려요. 그물 한 개에서 한 200kg다. 와 엄청납니다 진짜. 보여요 선장님? 아직 안 보입니다. 물이 좀 더 빠져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물색이 좋은 편이라서 물 빠지면은 금방 다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일어나니까 쉽지 않구나. 아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발로 이렇게 밀어요. 맞는 것 같은데? 예. 맞는 것 같은데? 이야! 와 사이즈 봐라. 이거보다 큰 거 많죠? 응. 와 이것도 엄청난데. 이거 키 어머니 선물. 어이 조개다. 그냥 이렇게 비단 조개가 있네. 이거 드릴까요 어머니? 필요 없어요. 소라 잡으려고. 일단 소라 잡아. 알겠습니다. 이거 샤브에 먹으면 끝내줘. 어 그럼 잡아야죠 어머니. 여기다 그냥 이렇게 던져. 억지로 받으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소라의 형태가 지금 물이 깊어서 막 엄청 잘 보이진 않거든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튀어나와 있는 걸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보이시죠 여러분은? 밟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잡으셨어요? 한 번에 누가 있었다. 어 누가? 나. 아 진짜로? 나 이런 사람이야. 와 장난 아니다. 사이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도복권에는 자꾸 잡아가니까 사이즈들 작잖아. 그러니까요. 여긴 손이 안 타니까 바위만 해. 말도 안 된다 이거. 어, 이게 과장 좀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걸어가다가 소라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예요. MSC 많이 쳤네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사람 손이 안 닿는 데잖아요. 여기는 걸어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왜 걸어서 들어올 수 없냐. 저기 물이 빠진 곳과 여기 사이에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날에는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무인도 해루질이죠. 이건 값진 경험의 해루질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조개들도 너무 싱싱하게 잘 박혀있는데 이거 조개 같거든요. 이렇게 대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거 보세요 조개 뒤진 거 버릴게요. 근데 진짜 형님 항상 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잡는 촬영을 할 때는 계속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렇지 오늘 진짜 주먹 두 개급 소라 찬다. 오늘 엄청난 거 한번 찾고 싶습니다 진짜. 발로 딱 밟았을 때 딱 그런 느낌 들게끔. 뭐야 왜 설마 두 마리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나는 한 마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큰 게 한 마리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발로 밟고 한번 느껴보세요 형님. 어때요? 아 이거 한 쌍이야. 야 그래도 둘 다 크다. 이게 왜 붙어 있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걸려든 거 아닐까? 그런가? 이거 한 3보 1소라 정도 되는데? 이거 사이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제일 나쁘네. 이 정도면 솔직히 워킹권에서는 소리 지르는데 그죠? 아, 이 정도면 사실 어제 태어났지. 이거는 진짜 보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해루질입니다. 발에 감각만 있으면 돼요. 형님 근데 이거 진짜 무겁다 그죠? 이거 좀 들어. 제가 들까요 형님? 아 일단 네, 형님 무거우면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아 네. 아 이게 또 병아리 잡았네. 염색시키자 염색. 나락가게. 엄청 오 뭐야 1타입이 1타입이. 이게 짝짓기는 아니겠지 설마? 근데 뭔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렇게 두 마리가 항상 이렇게 엉켜있더라고요. 안에 주입하고 있나? 네 안녕하세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문이 지금. 났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숨도 못 쉬고 계시네. 숨도 못 쉬고 계신다. 여기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형님 이거 피조개 피조개 맞죠? 챙겨? 챙겨줘. 어머니 아까 조개 보고 좋아하시던데 샤브샤브 하면 숨도 못 쉬어 이러면서. 오 야야야 맞아요? 맞아. 오! 형님 이거 지금 오늘 1등이나 봐죠? 오늘 1등 1등 이거 대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크죠? 오 선장님이 잡은 것 중에 이거보다 큰 거 있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결하면 가야죠. 오 엄청 많이 잡았어. 오 뭐야? 이만한 게 한두 마리가 아닌데. 형님 빨리 집어넣어요 창피하니까. 진짜 큰 거 잡으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얼마나 했어요? 1kg 쬐끔 덜 나갔어. 와 1kg 쬐끔 덜 나갔다고요? 한 마리? 그래갖고 그거 아빠가 털 빼가지고 네. 털이로 사용했었어요. 에? 제 털이. 어머니, 네. 요즘 소라가 네. 1kg에 얼마나 나가요? 한 10,000원에서 10,000원. 이제 좀 많이 떨어질 때는 한 7, 8,000원 갈 때도 있고. 그럼 지금 잡힌 사이즈로 몇 마리 정도가 1kg예요? 큰 거는 한 3마리, 4마리 정도. 아. 3마리면 1kg예요? 1kg에 13,300마리 잡으면 150만원 돈 가겠네요. 그죠? 유튜브 대신 이거 할 거예요. 이게 맨날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차 뭐 타시나요? 페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 여기도 그냥 널려있네. 어떻게 이렇게 널려있을까. 와 그냥 순식간에요 3마리. 잘 잡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부 해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제 꿈은 어부입니다. 페라리 타기 위해서. 바카지 같은 데 숨어있다는데 이제 슬슬 다른 생물 찾고 싶은 거죠? 생물 유튜버의 그나큰 단점입니다. 진득하지 못해. 형님 좀 뛰어난 사이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보고 있으면 좀 커. 이게 좀 아니 좀 커요. 봐봐요 이 곰곰이 어? 야 쭈꾸미잖아. 뭐야? 어? 뭐야? 형님 이런 거 원한 거죠? 어 야 이거 그렇죠. 몰랐어? 나 몰랐어. 야, 지금 알았어. 문을 닫고 있잖아. 나는 조개를 먹고 있는 줄 알았지. 우와 뭐야 진짜 쭈꾸미야.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아까 조업한 거를 해루실로 잡은 겁니다. 우와 대박. 우와 어때요 형님? 인정. 난 생각도 못했네. 형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거. 내가 잡은 건가? 대박이네 저거 쭈꾸미. 저 몰랐어요. 생각보다 커가지고 장난치려고 갔는데 야 이 쭈꾸미가 들어가 있네. 거기 쭈꾸미 있어요 형님? 없어.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노력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열받네.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노리네. 왜요? 뭔가 소라 밑에 조개가 깔려있는 게 수상하지 않아? 수상하다. 조개를 이거 100%다. 야 이거 100%다. 우와! 야! 경험하셨군요 드디어. 야. 여기 뭔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골뱅이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갯벌이나 이런 데 해루지 가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라를 은혜가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지만 제가 요거 끝나고 또 다른 컨텐츠를 촬영하러 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요 소라랑 쭈꾸미랑 해가지고 숯불에 해서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숯불 하면은 그냥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이 해산물 구워 먹잖아요. 진짜 리즈입니다. 이거는 말만 해도 침 롯나 나오네. 참소라의 특징을 보면은 돌기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쪽 보면은 돌돌돌돌 말려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 아가리를 닫고 있는 막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 모든 어패류애들의 습성을 제가 지금 전문가인 척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참소라에 대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생겼어 요버려 있어 보이는 척 해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맛있으면 돼요. 딜리셔스. 아니 릴리려르. 어이쿠야 여기 한 마리 딱 떡하니 있는 거 보이시죠. 손으로 잡아야죠 손맛. 아 그렇지. 아 근데 여러분 얘는 좀 작은데 잘 먹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생긴 게 계속 지금 여기 있더라고요. 지렁이 같기도 하고 보면은 투명하고 지렁이는 아니에요. 손으로 잡아볼게요. 뭐지 저게? 야 무슨 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막 안에 알이 촘촘하게 엄청 박혀있거든요. 선장님 혹시 이거 무슨 알인지 아시나요? 민챙이. 아 민챙이 알이에요? 이게 민챙이 알이에요 이거. 흐물흐물한 아, 거. 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키조개다. 키조개요? 여기 소라 있죠? 소라 옆에 키조개. 우와 진짜 키조개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드릴게요. 와 뽑고 있습니다. 키조개가 생각보다 엄청 단단히 박혀있고 끝에 심이 있거든요. 한 장 왔는데. 우와 사이즈 봐. 미쳤어! 형님! 이거 미쳤어! 우와 이거 진짜 조개구이집에서 파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 마리 잡으세요. 와 이거 키조개 사이즈 진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자연산으로 잡은 것 중에는 가장 큽니다. 무게도 엄청나고 1kg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거의 아령으로 쓰면 이두박근 개로 될 것 같아요. 구라예요. 이게 소라가 걷는 길이에요. 이 길 따라 가면 소라 있어요? 네. 아 이게 소라 길. 아 네. 어디 어디? 어디요? 지금 그러네. 딱 찾아당기는 거예요. 그 붙어있는 게 그럼 짝짓기 하는 네. 게 맞아요? 아 맞네. 후끈후끈하죠. 잡으니까 뜨겁더라고요. 근데 너 그동안 이만큼 잡은 거야? 키조개 잡았어. 키조개 사이즈 미쳤다 진짜. 키조개 잡
받고 싶다. 이 키조개가 꼬리 쪽에 심이 있어가지고 그 심을 땅속에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크기면 진짜 뽑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힘이 진짜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셋이래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스펙. 라오나 너 외동이다. 무조건이야. 타고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손 넣어보면 돼. 형님 넣어보겠습니다. 안전운전에서. 아 근데 형님 너무 딱딱한데요 이거? 아, 팔 수가 없어요. 어? 잠시만 뭐가 있는데요 형님? 이게 뭐야? 개까지. 잠깐만 어딨어? 거쳐 어딨어? 아 개까지 구리였네. 여기 있다. 자 얘 찔리면 아프거든요 여러분. 얘 말아서 잡아야 돼. 요렇게 포박해야 돼. 아하! 사이 좋고, 갈색이 좀 잘 나왔네. 그러게. 빨간색으로. 챙길까요? 챙기자. 예. 숯불에 구워 먹자. 형님, 근데 어? 낙지구리라 하지 않았어요? 아, 뭔가 들어간 흔적. 잠깐만, 이거 뭐지? 아유, 골뱅이도 있네. 아유, 챙겨야죠. 키조개 있어요? 선장님 보여주시죠. 아니, 근데 선장님 힘이, 오! 미쳤어. 크다, 이것도. 이것도 크죠? 무겁죠, 그리고 형님. 뺨 한 대만 때려봐도 돼? 방송이 재밌으면 괜찮죠? 기절해요. 야! 소리가 안 났어.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형님. 아니, 뺨을 망치로 치면 소리가 나요? 아니, 그런 느낌이요. 헬진 소리가 나야지. 안에. 안에 밀도가 너무 높아요. 둥기로 치는 줄 알았어요. 4-50분 동안 이만큼 작용합니다. 초보자들이. 이거 20kg 돼요, 20kg.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좀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꽃 갯지렁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진짜 꽃처럼 해초처럼 펴있는데 쏙 들어가요. 보리쌀? 이거 보세요. 들어가죠. 와 신기하다. 키조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흔들리지도 않네? 우와 아니 죄송한데 두 손도 안 돼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조개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나 놀리네. 이렇게 이거 지쳐서 포기할 때쯤 내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흔들리기 시작했어. 야, 평소에 오른손 단련을 많이 해서. 그러냐 형님? 나 진짜 죽었어. 여기는 잠시 후에 오세요. 형님 놀고 계세요? 다녀오세요. 아씨 괜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거의 다 했어요. 형님 한 손, 제 한 손 같이 쓰면 돼요. 아, 그럼 콜라보 해봅시다. 마침 돼요, 이거. 자, 형님 손. 그렇지. 여기 있죠. 여기 잡는 게 애매하다. 이거 형님 죄송해. 아이고, 부끄럽네. 형님 한번 해보세요, 한 손으로. 형님? 어? 뭐 하세요? 잠깐만. 형님 이제 제가 해볼게요. 아니. 됐다! 됐어요? 뽑혀요? 원래 키즈가 흔들리면서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히더라고요. 선수 교체. 아, 다 뽑았는데. 선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 손? 오! 이야! 아니야. 진짜 힘이 좋으셔. 연출, 아, 한 번씩 해요. 형님, 먼저 해요. 왜, 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됐어요? 형님, 네, 올려주세요, 이제. 와! 대박! 네, 제 차례. 아, 거의 다 됐어요. 야! 어색해. 덜렁거린 게 있죠. 여기 심인데, 요거를 뿌리에 내리고 있어서 안 뽑히는 겁니다. 나 이제 미쳤어. 쭈꾸미. 요걸 쭈꾸미라고. 소라다! 뭐야, 이거 몰랐어요. 민챙이 알이 저런 데다 산란을 하나 보네요. 어디든. 선생님, 민챙이는 안 드셔보셨죠? 저는 네. 가봐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터쳐서 죽이면 약간 시궁창 냄새 나던데. 그, 맛이에요. 오, 쭈꾸미 또 발견. 이야. 형님, 박하지 죽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먹어도 되겠다. 죄송해요. 키조개 또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를. 시원하게 한번 원킬 해주시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못 할 것 같은데. 와, 한 손으로 이거 되면 진짜 피지컬 100 나가셔야 돼요. 제가 원래 좀 힘은 센데. 아, 야. 우와! 우와, 씨! 진작 아니야? 야! 아니, 이거 된다고? 아니, 힘은 얼마나 세신 거예요? 강력이 좀 좋아요. 아니, 이거 한번. 죄송해요. 와, 이거 한 손으로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아니, 심지어 이것도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요. 까불면 안 되겠다. 생도 형이 또 키조개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이거 한 손 빼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서 못하면 아까 주작인 거였습니다. 얘는 너무 커서 손에 안 잡히는데요? 아, 이제 밑밥. 아까 주작이었던 걸로. 두 손도 있는데요, 지금? 우와! 야, 형님 얼굴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와, 이거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진짜? 이건 거의 곤장이야. 또 때릴 건가요, 형님? 손맛. 야! 우와! 손맛 좋다. 아니, 형님, 살살 때렸죠? 형님, 제가 한 번만 살살 쳐볼게요. 아니,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경험해보세요. 진짜 살살 칠게요. 진짜 살살 쳤어요, 진짜.
나 바위가 미는데. 어깨 올라가면 또 아유 아유 불기 싫어. 드물죠 이 정도면 진짜. 드물죠. 우와 진짜 이런 걸 또 내가 해낸다. 아유 아유 골뱅이 싫어. 자, 여러분 이제 간조 시간이 다 돼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배가 안 떴다가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다시 배가 떠가지고 철수를 할 건데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산더미 같다. 우와 여러분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게 한 몇 킬로 될까요? 다음에 한 100킬로 정도 가까이 100킬로 가까이요? 엄청납니다. 이거 하나에 제가 봤을 때는 50킬로 넘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들고 가서 숯불에 한번 다 같이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숯불에 좀 구워 드시나요? 사실 저는 잘 안 먹어요. 어업하신 분들은 거의 해삼을 안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먹지. 육지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아까 옆에 여기 가드레일이라고 드립쳤던 거 지금 보이시죠? 다 잠겼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를 구해줄 경운기 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후진으로 오면은 저 위로 이제 배가 올라갈 겁니다. 야 투입! 투입! 앞으로 밀어요? 짜잇! 어우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육지로 가볼게요. 우와 미쳤다. 얘는 누구예요? 키우는 애예요? 도둑고양인데 제가 새끼 때 데리고 와서 네. 들어와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귀여워. 이렇게 수적으로 가. 진짜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새물 숯불구이로 먹어볼 건데 키조개랑 소라랑 삼겹살 요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도 구워버릴까요? 있나요? 소라 안에 갈렸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있나 보다. 우리 망해 이거예요? 있다 올라와 있어. 아이고 살았구나. 이따 구워줄게. 키조개 회 드셔보셨어요 형님? 한 번도 안 먹어.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키조개 회를요? 맛있나요? 저는 회 자체를 안 먹어서. 키조개 회를 또 맛있게 떠주신다고 해가지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와, 관장 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회로 먹는 건가요? 네, 이거는 날개살. 날개살.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날개살 말고 그 약간 루랄 같이 생긴. 루추. 루추스. 제가 이상한 걸 배웠어요. 소라도 회로 드신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깨는구나. 오우, 야. 쭈꾸미도 또 숯불에 네, 오늘 진수성찬입니다. 소라 이렇게 다 손질됐습니다. 오 너무 단단해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숯불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뿅. 쭈꾸미 사이즈 진짜 어이 너무 좋은데요 형님. 쭈꾸미 낚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낚시할 때 진짜 요 머리만한 게 올라오는데 와 이거 진짜 큽니다. 야 너는 뭐 흰둥이를 베고 자고 있냐. 저 흰둥이가 검둥이가 됐네. 무슨 국이에요? 샤브샤브 하려고. 쭈꾸미 샤브샤브? 네. 소라 올라갑니다. 소라 원래 이렇게 통으로 숯불로 해가지고 종종 드시나요? 와이프가 좋아해서 한 번씩 해줘요. 아 이렇게? 네. 이거는 해감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잡은 거 일부러 좀 담가놨어요. 아유 모래가 잔뜩 있는데요? 아이 다 먹으면 되죠. 그러면 해감을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못 먹겠네요 사실은. 알맹이 빼서 물에 살짝 씻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버리면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소라 다 올려주고 이야 아 보세요 이거 안에 지금 물이랑 다 나와가지고 거의 오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븐 작용. 왜냐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오야 괜찮아요. 지었어요 안경에? 오유 오유 안경 안 썼어요. 이거 신봉사 했네 형님. 어 무서. 쭈꾸미 들어가요. 아 예. 쭈꾸미 들어가세요. 아이고야 아이고 신선하다. 여기는 이제 쭈꾸미 샤브샤브로 하고 은박지를 또 따로 깔아가지고 쭈꾸미 구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가 벌써 다 익었어요? 빼내야지 알맹이 너무 익으면 알맹이가 안 빠져. 자 쭈꾸미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우야 쭈꾸미는 생으로 안 먹어요? 여기 네, 어민분들? 네, 그냥 아니, 낙지처럼 먹어요. 먹죠?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통으로 먹을 수 없는 사이즈라서 일반 낚시로 잡는 요만한 건 먹을 수 있는데 와 얘는 이거 문꾸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꾸미 있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얘는 좀 빠졌는데. 아 이렇게 빼서 먹는 거구나. 네. 내장 뭐 안 빠져요 구우면. 오늘 다 뺐는데? 어떻게 빼요? 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진수성찬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게 이게 보약이잖아요. 바다 그쵸? 냄새가? 바다 냄새가 나요? 이거 터드릴게요. 저는 국물 맛. 도희가 앉을 자리가 없구나. 뒤에서 나도 앉을. 야 이제 너 도희가 첫째예요? 네 9살. 둘째는요? 4살 아들이요. 셋째는요? 셋째는 모른다. 하루 두 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오. 좀 이따 익혀줄게. 먹물 맛인가? 어, 먹물 맛인 것 같아요. 너희는 뭐 제일 좋아해? 뭐고? 기조개. 뭐라고요? 구운 거 달래요. 아, 구운 거. 저는 기조개. 네. 먹어봐요. 녹아요. 녹아. 녹는 식감이에요. 완전. 녹죠?
야,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 구워도 기가 막히겠는데요? 소라 이게 구운 건가? 제 거는 고기. 저도 고기 먹으래. 인생 첫 소라. 진짜 아예? 아예. 와. 맛있나? 네. 맛있어요. 그리고 계속 씹잖아요. 달아요, 참소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소라 잡으러 다니는. 그렇죠. 쭈꾸미도 먹어봐야지. 그건 구운 거야. 이게 소라, 소라 회예요. 아. 야, 야들야들하다. 맛있어요? 문어는 잘못 삶으면 좀 질기잖아. 진짜 야들야들. 도희야, 삼촌 유행어 알아? 혹시? 먹기 전에 하는 거? 출발로? 그렇지. 야들야들하지. 쫙쫙 잘려나가네. 형이 소라 회 드셔보셨어요? 아니, 한번 봤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형 빼박 전복인데요, 진짜? 그래? 아, 전복 비슷한데 부드러워. 더 영양가 비슷한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 어민분들이 카메라로 안 담았지만 95세 어민이 뒤에 뛰어오고 계시다. 맞아, 나 깜짝 놀랐어. 소름 돋았어요. 한 60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형님 해삼 안 드세요? 어, 나 해삼 못 먹어. 저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맛들리면은 괜찮아요. 도전? 아니. 야, 이거 물컹물컹한 걸 잘 못 먹어. 얘 딱딱해요. 도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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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쭈꾸미. 전 고기. 저도 고기. 해산물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야, 그렇지. 대패 생각. 이거 기다렸지. 열심히 잡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와. 와. 이거 좀 자를까요? 어, 뭐, 통으로 드실래? 저 뭐 상관없습니다. 형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 어떻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나도 먹어. 어, 너 먹어? 먹어 먹어. 너희야 먹어 먹어. 아홉 살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뜨거워. 마지막 육고기로 엔딩 치겠습니다.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뜨거워. 육고기가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러 와야겠다 여기. 여기에?